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때로 상황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눈물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광채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에 너무나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복음장로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 혹시 당신은 복음장로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들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 기도가 뭐 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데도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날 것 같고, 목사님 절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이죠, 제가 한번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외부에 나와 있을 때 시차가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러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요.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오늘도 이 저녁에 드리는데, 참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 얼굴이 그렇게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들의 대부분 일이 노동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말이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문 잠그자마자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 시간에 교회를 향해서 운전하고 가는, 트래픽도 만만치 않은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으면 좀 빠지겠는데, 저는요, 나 같으면 좀 빠지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뭐 똑똑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참아가시며 인내하시며 나를 그 직분까지도 허락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것.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라비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요, 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런 인사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아 목사님, 아,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네요. 아 목사님, 성도들 얼굴 표정이 다르네. 아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네. 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 있네요. 제가 그 순간 죽어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이 교회는 살아 있네. 생동감이 있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얼굴 보고 아이들이 슬금슬금 다 장이방으로 피하는 거예요. 왜 괜히 옆에 있다가 폭탄 터질까 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절망적인 언어와 비관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요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건 뭡니까?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이나 문명의 발달 여러분 과학의 기적도 모두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공격도 생각에 있습니다.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생각과 이 시대에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시대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품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 생각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복음 장로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이 생각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좀 문제도 있고 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생각과 이 믿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좋게 하실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을 때 무슨 새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패배의식은 버리세요. 열등의식, 그래서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은 버리세요. 저 사람은 잘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났나?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져야죠. 창조의식. 여러분,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 이 세상의 마스터이신 하나님이 나를 마스터피스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걸작품으로. 여러분,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늘과 땅을 연결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세상에 여러분 쏟아부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할 위대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소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를 예배케 하는, 여러분 그러한 복의 근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사명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말씀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는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낳는 어부야. 여러분, 비전이 주어졌어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죠. 그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무기력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활기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멋진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는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대충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래도 가야바의 뜰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그만 그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멋진 제자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 앞에서도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면서,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는 가운데 그 순간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과 함께 그저 그 입에 나온 말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것은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무기력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한 그 실패한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울고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성공의 정의는요,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공의 정의는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요, 여러분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면서 여러분 걷고 뛰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7천번에서 만번의 넘어짐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걷고 뛴다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예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실패 가운데 그만 무기력해지고 말았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삶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 실패의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현 주소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나도 원치 않았는데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삶이 엉망이 되고 만 정말 자식을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도 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가진 고생 다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데 이 자식을 보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마디 내뱉었어요. 너 나가. 여러분, 나가란 말이 아니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마디 내뱉어서 너 나가. 그런데 말이죠, 나가라 그랬다고 또 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엉망이 되고 말이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멋지게 행복을 노래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서 그 부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이죠. 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만 그가 실패했고 그 실패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말이죠.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섬기는 우리 형제교회의, 시애틀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요, 71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45년 되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올해가 40년 되는 해입니다.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시애틀에 뭐 한인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8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 이민의 붐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시애틀로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7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운타운에 시내 한복판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미국 조그마한 그 채플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숫자가 많아지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본당을 빌려야 됐어요.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미국 교회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교회도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고, 미국 교회가 나가라 그랬어요. 시애틀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애틀은 이 도시가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태평양 바다고요, 그리고 이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동쪽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오른쪽 이 큰 호수 동편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이 익히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소위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강남이 하나 생겼어요. 강남,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강남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이 다운타운이 한복판에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쪽으로 가느냐, 그러다가 그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남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남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뭐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다 상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 네 개가 개척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마을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그 마을 한복판에 오래된 마을 회관과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주차장도 없는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71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14년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그 상처를 안고 14년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99년도 12월 달에 은퇴를 하시고, 제가 2000년 1월에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28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친교실에서 친교도 나누는데, 악수도 하는데, 마음속에는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건축에 대한 그 상처가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임은 갖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함께 교제는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그런 무기력한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부르르 떠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는 교회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주차장도 없는 그냥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 스트릿 파킹,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그 스트릿에 파킹하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러한 그 공간이 제일 큰 공간이었어요. 오래된 벽돌 건물이.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넓은 장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도 제가 7년 뒤에 2000년 1월에 부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모아진 건축 헌금만 150만 원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되고 조그만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까닭에 상당히, 그 2000년에 제가 와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가치가 꽤 나가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한 푼도 없는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건물도 있죠, 150만 불 캐시도 있죠, 그런데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 좋은 땅이나 좋은 건물이 나면요 북쪽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있으니까 말이죠, 북쪽에 사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대요. 꼭 만나야 된대요. 그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로 좀 잠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로 설명이 안 된대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 제가 북쪽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쪽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중요하대요.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돼요. 교회 가야 전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북쪽에 무슨 좋은 땅이 나고 좋은 건물이 나면요 남쪽이 반대해서 안 돼요. 그러다가 90년 중반부터는 말이죠, 이 동쪽이 개발이 돼가지고 동쪽에서도 교회를 오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뭐가 나면요 이 동북 사람들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고요, 동쪽에 좋은 게 나면요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고 말이죠. 무기력한 이 건축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것을 딛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무기력해 있는, 모이긴 모였지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그러한 그 아직 떨쳐버릴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이 실패 속에 무기력한 베드로를 주님은 또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의 표현이니까 또 만나주신다 그랬지, 여러분 언제 주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늘 주님은 함께 하셨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만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실패 속에 허덕이고 있는 무기력한 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온 곳이 시애틀이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 온 곳이 시애틀이고 시애틀에서 4년을 살고 그리고 LA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95년도에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됐고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한국 목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가고 5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참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있으면서 경험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5년 동안 한국 나가 있으면서 미국을 더 많이 다니게 됐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무슨 뭐 학생이 전도사가 부목사가 뭐 얼마나 뭘 다니겠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나가서 오히려 더 미국을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온누리교회 또 도란노 서원 원목으로 있으면서 또 이민교회 여러 가지 또 세미나나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을 더 많이 다니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 미국을 뭐 많이 다녀봤습니까? 한 곳에 오래 살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에 오래 살았지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이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한국 분들이 미국을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한 곳에 오래 살았죠. 미국을 다니면서 우리 이민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교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요 나가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가 밖에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 이민이세들이 피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예물로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그리고 공장을 사고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그래서 교회로 꾸미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멈춰서고 정지 상태고 그리고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렇게 가다간 우리 이민교회가 이렇게 가다간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다시 공장으로 마켓으로 건물들이 다시 팔려가겠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어진 그 열정이 뭐였냐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 전통교회 뭔가 성장하면서 기뻐하며 부흥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멈춰섰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지상태에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고 점점 교회가 고령화돼가고 있고 하나님 제게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 수많은 전통교회들을 섬기며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2000년 1월에 부임한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시애틀 이민 와서 시애틀에 4년 살 때 제가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16년 뒤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부임할 때 28년 된 교회죠. 올해가 40년인데요 40년이면요 그래도 시애틀 교민 역사를 대변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작년이 약 한 200명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뭐 다른 곳도 그렇지만 시애틀에서 그래도 작년 200명 출석, 그러면 숫자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 기성교회도 변해서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 전통교회들을 섬기며 꿈을 나누며 그러므로 부흥을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해서 보니까 200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 37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 또래가 없고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제 두 아들인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인데 이 두 아들인데 LA 살 때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살 때 그래도 뭐 많은 친구들하고 함께 정말 교회에서 재밌게 커가던 그런 아이들인데 형제교회를 데리고 예배를 왔더니요,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둘이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만 놀아. 예배를 드릴 때는 참 너무 좋았는데 집에 가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져.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제가 형제교회로 부임한다고 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말렸어요. 왜 거기를 가냐 이거지. 무슨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하는 모델이 뭐가 있다고.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개척하는 게 낫지, 그게 훨씬 더 빠르지, 무슨 기성교회를 들어가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지자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전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내가 거기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삿짐 정리하고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죠. 아니, 여기를 떠나서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언어도 다른 그 오지에 왜 들어가냐 이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면 내가 거기 가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 어떤 분들은요,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냐면 저희 교회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고 합니다. 백합회. 백합회원이 4, 50명 이렇게 앞에 쫙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 60이 넘은 13분의 장로님이 앞에 쫙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제 또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그 교민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저 교회 부임하는구나. 장례식 치러 드리려고.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선포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또 어르신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또 수요일이 되면 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요, 집에 오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 그러는 가운데 한 4주째 되는데요,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2층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도를 하고 나면, 제가 축도를 하고 나면 뒷문을 통해서 먼저 내려가서 아래층에 그 문 앞에 가서 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축도를 하고 그리고 뒷문을 통해서 앞에 이제 문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이제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제 인사하려고, 악수하면 인사하려고. 그러면 저희 백합회원들이 먼저 이렇게 착 내려오십니다. 먼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똑같이 악수하려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딱 한 발자국 옮기는데요, 이게 딱 보는 순간 말이죠, 갑자기 말이죠,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그 권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여러분,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저를 일깨워 주시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이게 목양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제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꿈을 이야기하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변화는 러빙 프로세스라는 게, 러빙 프로세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됨의 그 힘이 목적을 향해, 비전을 향해 가게 한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받고 사랑주고, 그 순간부터요, 그 순간부터 마치 정거장에 14년이나 묶여있었던, 녹슬어있었던 기차가 마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기력했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회가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합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물어볼 새 없이 일단 올라타고 봐야 돼요. 일단 올라타고. 왜냐하면 안 타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니까. 안 타면 뒤처지는 분위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일단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뭐 몰라도 하여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으면요 안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배는 항구에 남아있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차가 기차 정거장에 여러분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떠나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출발해야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향해 떠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기차가 떠난다.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제 열렬한 팬입니다. 제 열렬한 팬이에요. 얼마나 제 열렬한 팬이냐면요, 제가 찬양하다 이렇게 딱 손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일제히 손을 듭니다. 일제히. 제 열렬한 팬이에요. 그리고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가 내일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형제교회 부임하면서 첫 주에 제가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첫 주. 제가 내일 설명을, 새벽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첫 주에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도저히 나는 그 예배를 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임하기 전에 한번 형제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와서 한번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한 번으로 족한 것 같아요. 두 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건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주에 제가 부임하면서 첫 주에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함께 경배와 찬양을 부르고, 찬송가도 함께 부르지만 경배와 찬양도 부르고. 경배와 찬양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교회에서, 2000년 분들도 경배와 찬양을 부르면서, 뭐 준비 찬송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찬송가 부르다가 갑자기 땡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됐으므로 또 이러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찬양을 불렀으면 예배가 시작됐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나가는 거지, 왜 갑자기 찬양하다가 땡 치고 시간이 됐으므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을 온 마음을 다해 그 경배와 찬양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백합 회원들이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부르겠어요? 복음성가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때로는 엇박자로 나가는데, 여러분 무슨 경배와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연세드신 분들 무슨 은혜가 됩니까? 네? 모르는 찬양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에 그거 불러야 그래도 뭔가 찡하고 뭔가 은혜가 되고 오늘 예배 드린 것 같고 말이죠. 찬양한 것 같고. 그런데도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어린 우리 2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3세대가 어우러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린 2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말이죠, 내 손주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3세대가 어우러진, 언제까지 우리 어른들만 남아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부르진 못하지만 자막에 나오는 그 글을, 찬양 글을, 가사를 읽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우리 백합회원들 찬송가를 봐도요, 곡조가 없어요. 큰 글씨만 있지, 큰 글씨만. 똑같은 곡조에 가사만 바꾸시면서 부르시는 분들이 여러분 무슨 경배와 찬양을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니까, 목사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희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희생과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살 길을 향해서,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합니다.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교회는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뭐 합시다 그러면요 뭐 그거 다 이해한다, 그거 다 설명 듣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예스 할까 노 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합시다 그러니까요, 내가 저 목사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 목사를 신뢰하니까 예스하다, 예스하다, 사랑하니까,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싫으니까 노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오라도요 싫으면 노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함께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쪽집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뭘 그렇게 집어내는지 말이죠, 웬만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뭐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집어내가지고 말이죠,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네. 아, 웬만한 거 그냥 생각도 들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걸 집어내가지고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정말 귀신 같아. 뭘 그런 걸 다 집어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 아닙니까?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여러분 무슨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야단쳐서 여러분 자식이 변하던가요?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대충대강 살라는 게 아니죠. 바로 잡아야죠. 올바르게 가야죠. 여러분 잘못된 것 고치고 잘못된 것 바꾸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어느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집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그러니까 답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펜팔이 그 편지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고요. 3년째 됐는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았어요. 3년 만에 서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3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3년 만에 처음 만나니까 서로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3년 만에 딱 처음 만났는데 이 자매가 형제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 형제가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애꾸눈이 형제를 보고 화가 났어요. 애꾸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애꾸눈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거에, 그건 날 속였다 이거에요. 날 속였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를 속일 수 있냐, 내가 언제 속였냐, 아니 그래 3년 동안 애꾸눈이라고 그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그게 날 속인 것 아니냐. 근데 그 청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처음 편지 보낼 때 뭐라 그랬냐, 한눈에 반했다고 내가 쓰지 않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눈 감고 사세요.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은요,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그 금맥을 봅니다. 흙더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금맥을 봐요. 그리고 그 금을 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단점이 없습니까? 사람이 왜 부족한 점이 없겠어요? 여러분, 만 37에 여러분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 여러분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약점을 캐내고 약점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캐내어 세워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했겠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했겠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릅니까?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얌마, 너 같은 놈이 나 사랑할 수 있어. 너 한번 말해봐.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얌마, 한번 너 나 말해봐. 너 나 사랑해? 여러분, 그런 질문이냐 이거예요. 상처난 것에 소금을 끼얹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베드로가 난 사랑합니다 하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냐 이거. 제가 한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이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한테 한번 적용해 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Honey, do you love me?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의아한 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 그러니까 막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3세 번 했는데 나도 3세 번 그래가지고 아니 나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또 그래? 뭔 일 저질렀어?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맛 좀 봐라고 하는 어떤 시니컬한 그 사람의 속을 긁는 어떤 질문도 아니고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 조건적인 질문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고백. 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그 고백이 뭐겠어요? I do love you.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이 고백이에요. 이 전제.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해?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 꼭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속이 시원해서 묻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 질문할 때 부모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No matter what, 너가 건강은 건강하지 않건 간에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은요,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베드로야 난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닿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 그 잠자고 있던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떠났습니까? 베드로야 난 널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됐어.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야지. 전진해야지. 도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그 아들, 집을 나간 그 아들이요,
집을 나가서 자기가 하면,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삶이 망가졌어. 그 순간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을 옮기는 건 또 다른 여러분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향해 발을 옮길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열린 아버지였다는 거죠. 열린 아버지. 아버지가 닫힌 아버지였다면, 나간 자식 절대로 안 본다라고 하는 닫힌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겠어요? 내가 다 잃어버렸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내가 망가졌지만 그래도 열린 아버지, 나를 그래도 받아줄 아버지.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겼어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한 번도 종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아들로 여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여러분 무슨 말을 했겠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너 망가진 건 내가 다 알고 너 잃어버린 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재기시킨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났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알죠? 주님이 왜 모릅니까? 아, 내가 알죠? 왜 모릅니까? 그 사람 잘못한 거, 그 사람 실수한 거 내가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러나 덮어주는 사랑, 그 덮어주는 사랑에 의해서 제기했던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터치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짓을 했건, 내가 어떤 일을 했건 그게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너무나 사랑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 느끼는 감정이요,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서 느끼는 감정은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야죠. 권목사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권목사 물론 사랑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해. 날 더 사랑해.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과 1대1의 대면 속에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다 쏟아부으신 그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지금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붓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불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힘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가운데 말이죠, 선포를 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세대의 회개 없이는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 결코 없습니다. 85년도에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지면서요 다 흩어지고 말이죠. 제가 84년도에 LA를 떠났는데 85년도에 여름방학 때 교회를 왔는데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떠난 거예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싸웠지. 그런데요 우리들까지도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남쪽에 살았는데요, 북쪽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면요, 그전에는 그 집에 놀러가서 그 거라지에 드럼 세트 놓고 기타 갖다 놓고 말이죠, 뭐 밴드 연습한다고 그렇게 밤새도록 연습하고 그렇게 그 집에서 자고 먹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 집에 놀러가도 부모님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래 못 앉아있겠더라.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도요 오래 못 앉아있는 거예요. 친구 집에 전화하려고 하면요,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 연락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연락도 거의 끊기고 말이죠. 여러분, 1세대의 회개 없이는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자식들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 다른 교회 다니면 괜찮죠. 신앙을 떠나버린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그러한 세대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냥 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내 가슴에서 통곡하며 나오는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회개를 선포하고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부르르 떨고 그랬던 그 상처와, 그 상처가 짓누르고 있었고 그 상처가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아줄 수 있는, 포옹해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우리 좀 넓은 데로 갑시다 그러는데요, 그 교회에서 차로 무려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아니 자기 집 뒷마당에 교회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40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하나가 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멀어서 교회 가기 힘들면, 내가 멀어서 교회 가기 힘들면 내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변이 새 도시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4천세대, 5천세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쪽으로 막 이사 오기 시작하고 우리 교인들이 막 이사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형제교회 때문에 그 주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말이죠, 그럴 정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내가 멀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죠. 그 고백을 하기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변화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은 그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겠다, 내가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말겠다, 내가 이제는 끝장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필요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아려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불부터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던 주님의 사랑이 지식으로 알던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자, 내 양을 먹여야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꿈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가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닮고 싶어요? 목사로서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고요,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고요, 너무나 신나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좀 있으면 좋겠고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치유됐던 회복되었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에 그 기적들이 내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참고 참았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내 병이 날 것 같은데, 목사님 바쁘신 것 알고 그래서 내가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내가 날 것 같은데. 그 전화 받고 병원으로 가죠. 병원 문을 들어서면서 그 기침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좀 제해주시고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에, 문을 나설 때요,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좀 병이 낫고, 우리 성도님들 고통해서 좀 하나님 좀 건져내 주시고, 목사가 뭔지 말이죠.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정말 담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은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요. 그 사랑을 담고 싶어요. 등을 돌리고 다 떠날 제자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발을 붙잡고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지금은 다 도망가는 말이지만, 그러나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들의 발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면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좀 내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부닥쳐오면요, 그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 여러분 두 팔을 벌려 안을 수 있고, 그 두 팔을 벌려 여러분 끌어 안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막막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싶었고 끝내버리고 싶었고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러한 나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며 용기주시며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주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복음 장로교회를 다니십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 갑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 복음 장로교회를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대답이 뭐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복음 장로교회 가면 거기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이곳에 몰려와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난 널 사랑하고 있어 I do love you 일어나, 일어나.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니? 일어나, 난 널 사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기도하겠습니다.